어머니, 어이, 예, 여기가 어디죠? 상주 북촌길. 바로 아시네. 상주 북촌길 벚꽃 구경 오셨죠? 벚꽃길이 오셨네요. 예, 너무 좋아요, 그죠? 너무 좋아요. 서울 누나랑 서울 형님이랑 또 영부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세요. 우리 지혜는 많이 너무 잘 살아줘. 감사해요. 우리 유진아 바이도 감사하다. 네, 그리고요. 우리 영감이도 너무 잘 살죠. 감사하다. 그래, 네, 이제 걸어갈까요? 가자. 예, 네, 이제 일어나서 걸으세요. 그럴까? 예. 네. 그 숙현이하고 예지가 결혼했는데 두 사람 축복하는 말좀 해주세요. 그래. 애랑 숙희니, 예전이, 예전이니까 뭐고. 예지. 예지가 결혼해줘서 감사하다. 예, 그리고요. 후회끼나 잘 살아래. 예. 잘 살아서 아들 낳아서 얻었나. 꺾으면요. 너무 감사하다. 예. 그럼 이제 예람이한테. 예람아, 너도 공부 잘해서 결혼 잘하길 바랜대. 그래서 군대 가 있는 다니엘한테 한마디 하세요. 다니엘, 군대 생활 잘해서 집으로 잘 돌아와서 공부 잘해래. 그리고 이제 숙현이 엄마한테. 숙현아, 숙현 엄마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. 우리 숙현 엄마 때문에 내가 잘 살아나간다. 우리 숙현 엄마 너무 감사하다. 또 저한테도 한 말씀 하셔야죠. 우리 숙현 아버지하고 이렇게 벚꽃 기억하러 왔다. 우리 숙현 아버지 너무 하나 잘해준다. 우리 숙현 아버지 아플 때 봐서 너무 걱정해 주시고 너무 좋다. 네, 어머니, 어머니,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예.